가지고 지금 무한 반복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게 바뀌지 않아. 덩덩 덩딱 덩딱이야. 그밖에 없어. 그거를 계속 반복한 거야. 다른 점 다른 식이 아니야. 동살풀이만 계속 한 거야 지금. 근데 내 생각에도 한 50번을 한 것 같아. 그 사이에 외워지지 않나? 덩덩 덩딱 쿵딱 덩덩 덩딱 쿵딱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는 심플해. 굉장히 심플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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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동, 딱, 동, 동, 딱, 딱. 그렇지. 왜냐면, 악기를 가지고 놀아보질 않아서 그런 거야.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놀아보질 않으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야. 악기를 갖고 놀면 쉽지. 동, 딱, 동, 딱, 동, 딱, 딱, 동, 딱, 딱. 쉬워. 근데 악기를 갖고 안 놀아버릇 하면, 그놈이, 딱, 붕, 딱, 이렇게 헷갈리지. 근데 그걸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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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붕, 딱, 이렇게, 리듬이잖아. 그리고 딱 패턴이 있으니까,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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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붕, 딱,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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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붕, 딱 가는구나. 계속 되풀이되니까 그 패턴을 외우면 되지. 그러고 계속 되풀이하고 있잖아, 지금. 새로운 것을 막 계속 가락을 배우는 게 아니야.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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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붕, 딱 밖에 안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4박자예요. 4분의 4박자. 이제 동해바다 이걸 배워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덩덩덩덕덕 한 거예요. 이 장단이 그것이요. 이제는 북을 엎으시오. 이제 북을 엎어. 북을 엎고 이제 동해바다를 배워야 해요. 함양양장과 저번 주에 배워쟁. 그러니까 이제 동해바다 배워. 이 동살풀이라고 돼 있잖아. 장단이.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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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쿵, 딱, 그렇게. 동해 바다. 시작. 동해 바다. 저 멀리. 저 멀리. 저 멀리. 저 멀리. 우뚝 솟은. 동해 바다 저 멀리 저
마음만 마음만 내 마음만 내 마음만 울려주네 울려주네 무조건 그 울려주네 무정하게 무정하게 어이허여 어이허여 안 오시나 안 오시나 인지 가면 인지 가면 언제 와요 언제 와요 오시 오실 날만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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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바다 동해바다 저 멀리 저 야속하게 야속하게 어이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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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오시나 못 오시나 오늘 밤도 오늘 밤도 쓸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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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대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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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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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자 이거는 순수한 우리 민요는 아니에요 신민요야 신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없어 야속하게 이런 거는 저기 서양음악적 요소지 싱크페이션 뒤에 땡겨 야속하게 이런 거야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야속하게 하지만 실제로 막 그거를 뭐 하는 사람 야속하게 이런 거야 나 이렇게 어이허여 어이허여 안 오시나 이렇게 오늘 밤도 야속하게 신랄만 기다리네 기다리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그런 쪼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고쪼가 동살풀이가 고고쪼야 비슷해 우리 장단에 있어 오방진이라고 동살풀이가 근데 이제 요거를 거기에 맞춰서 신개념에 작곡이 들어간겨 근데 이게 신민요여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약간 이질감이 나지만 또 이것도 우리가 격변기에 이렇게 또 했었어 한참 요렇게도 많은 시도들을 우리 선조들도 했어 국악을 어떻게 하면은 대중에게 친근하게
전, 다가갈 수 있고 이걸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노력을 했던 흔적들이 이런 거야. 동살풀이라는 장단이 고고장단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여기에 작곡을 했을 때 이렇게 좀 해볼까? 이런 연구들을 했던 것이지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입이 됐다 하나, 개입이 됐다 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터치가 된 거야. 어, 서로 개인 컨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들을 했다. 이거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는 것도 괜찮아. 왜냐면 이제 이것도 이미 이제 전통이 되어버렸어. 다 불러 사람들이. 통해 바다 시작. 통해 바다 저 멀리 저 멀리 그렇게 꺾어야 돼. 저 아니야 저 멀리 저 멀리 우뚝 수승은 울릉 돌아 이제 우뚝 시작. 소리에 바로 소리에 물새들만 술을 피우네. 물새들만 술을 피우네. 참 거기를 왜 이렇게 구성 없이 할까잉? 안 이쁘게 한다. 물새들만 여기에 나와야 이쁘지. 물새들만 노래가 덜 떨어진다고. 물새들만 그게 여기서 우리다운 요소가 여기서 있잖아. 식임이야. 그러니까 물새들만 술 피우네. 우리님은 시다 무정허게 어이거여 모두 시다 어이거여 안오시나 이렇게 해야 돼. 안오시나 이러면 이건 배려버려. 안오시나 오늘 밤도 야속하게 밤바람만 몰아치네 신랄만 기다리네
나 기다려야지. 장단을 잘라 먹으면 안 되지. 등대부른 가재 거기까지 딱 듣고 해야지. 시작. 등대부른 찰랑찰랑대는 파도 소리에 이것은 그리 중요한 노래라고는 볼 수 없어. 그러나 저기 동살풀이 노래가 잘 없으니까 우리 장단에도 분명히 동살풀이 있거든. 이게 동살풀이가 잘 없으니까 이게 귀한 것이야. 잘 뭐 노래가 비교적 쉽고 그래서. 근데 리듬을 제대로 잘 살려서 하는 사람은 좀 드문해. 노래를 그냥 이 노래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거든. 강약을 이렇게 줘서 으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구만. 무대뽀로 부르면 안 돼야. 응? 그리고 이거 덩덩덩 딱꿍딱 안 되잖아. 그렇게 소리를 안 쳐도 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사비트로 그냥 쳐도 돼. 동해 바다 시작. 동해 바다 오가 너무 길어. 안 오시나 안 오시나 오늘 밤도 야속하게 오늘 밤도 야속하게 바람만 몰아치네 바람만 몰아치네 2절부터는 같이 해. 잘, 이제 뭐 거의 외웠을 거야. 시작. 동해 바다 오실 날만 기다려.